오늘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? 창립기념일 행사가 언제지요? 4월 8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. 뭘 해야 할까요? 기념품도 준비하고 홍보 내용도 확인해야 해요.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? 휘영 씨, 회사 야유회가 언제지요? 9월 24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. 뭘 해야 할까요? 장소도 예약하고 기념품도 준비해야 해요. 따라 하세요. 휘영 씨, 회사 야유회가 언제지요? 9월 24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. 뭘 해야 할까요? 장소도 예약하고 기념품도 준비해야 해요.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? 휘영 씨, 회사 야유회가 언제지요? 9월 24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. 뭘 해야 할까요? 장소도 예약하고 기념품도 준비해야 해요.